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여러분은 연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과거에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해보기도 했고 들어보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의 사례를 들어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내 마음을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상대에게 서운한 게 없는 이유는 어쩌면 상대가 나에게 알아서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었었는데요. 저도 이런 말을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한 입장에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여자친구에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너의 사랑에 비해 내 사랑이 더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가 상대에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하고 좋아한다 라는 말을 왜 하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게 될까요? 물론 연애 초반에 서로 잘 모르고 이제 막 알아가는 과정일 때는 그저 그 존재 자체가 좋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그저 설레이고 궁금한 것도 서로 많고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연애를 이어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을 이어가려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상대방이 채워줬을 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런 애정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들이 내가 이제는 너에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사랑이 식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한동안 이 사람 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건 내가 너한테 더 만족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만큼 내가 이미 상대방으로 인해서 큰 사랑을 누리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부족해 보이거나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무언가를 더 채우고 싶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상대에게 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가 애초에 성향 자체가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상대에게 만족하고 있는 만큼 상대는 나에게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이거나 꼭 만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 또는 최근 내 삶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충족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외모, 가족 문제, 친구 문제, 회사 문제, 취미, 고민거리, 비전, 앞으로의 계획 등등이 있겠죠. 결국 이러한 것들 중에 과반수 이상을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연애할 때 내가 상대에게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앞서 있었던 내용들이 적용이 됐을 때 사랑한다고 말을 하셨을 거예요. 상대방과 얘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이때도 사실 상대방에게 왜 사랑해? 라는 말을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 말을 내가 왜 했는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물쩡 그냥 이라고 받아치게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냥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있던 나의 무의식이 나에게 그렇게 시킨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줬어. 그래서 너무 기뻐 라고 무의식이 나에게 인지를 시켜줘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외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사랑해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의식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상대가 그 존재만으로든 노력으로든 나를 많이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고 그렇다면 더욱더 상대와 합을 잘 맞춰서 예쁘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 마치 내가 더 사랑한다는 게 자랑인 것처럼 상대에게 말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닥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의심을 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